자, 그러면요, 최용희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그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최용희 대표님의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역삼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2호선 역삼역으로 역까지는 걸어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서울 지하철 중에서 가장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노선이 바로 2호선인데요. 자, 대표님, 강남권에 위치해 있고 2호선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이 다세대 주택, 수요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역삼 강남이라고 하면 한국의 국제금융 지역이 중심지고 테란노라서 직장인들의 수요가 뛰어나고 지금 현재 업무단지로서, 대규모 업무단지로서 주요 업무 시설에 다니는 그런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은 수요가 넘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 대형 호재 소식들도 있죠.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과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 추진, 신분당선 연장 사업 계획,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 등 큰 수혜가 기대되는 굵직한 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기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립니다. 직주근접 입지와 넘쳐나는 유동인구로 수요층이 풍부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찾을 곳은 강남입니다. 강남에서도 이 직장인분들이 너무 많이 찾은 곳이죠. 역삼동인데요. 자, 여기서 다세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곳인지 그러면 개요 정보부터 알려주실까요? 강남하면 수요도 무궁무진하지만 앞으로의 발전도 무궁무진한 지역이거든요. 강남구 역삼동 다세대 주택을 말씀을 드리면 역삼역에 한티역이나 또 역삼역이나 도보로 10분 더블역세권입니다. 전용은 29.12제곱미터이면서 실사용 면적은 41.4제곱미터입니다. 층수는 총 5층 중에 4층이고요. 구조는 방 2개, 룸 2개죠. 거실, 주방, 욕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준공은 2017년도 2월 달에 준공이 완료가 되었고요. 매매는 3억 2천만 원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건물 특징도 이어서 살펴주실까요? 네, 건물 특징은 지금 현재 이렇게 바깥이 거의가 벽면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깨끗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렇게 그 실내도 들어가 보시면 거실이나 화장실 굉장히 좋은 화재가 그 화이트로 되어 있는 그런 깔끔한 게 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주방도 깔끔하게 화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하시는데 굉장히 공간이 넓고 깨끗함이 있으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주차장인데 주차장은 거의가 1대1 될 정도의 굉장히 넓은 그런 주차장 면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남구 역삼동의 주택입니다. 역삼동 하면 사실 뭐 주요 업무지구이기 때문에 이 직장인분들 수요가 정말 많은 곳이죠. 힘들게 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안에 칙칙하다면 그거 안 되죠. 기운 빠지는 일인데요. 여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화이트 도도로 깔끔하게 나와 있는 투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2호선과 지금 분당선 다 이용할 수 있는 곳인데 정확한 위치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입지 여건 말씀해 주실까요? 네, 입지 여건은 지금 현재 보면 2호선이거든요. 2호선하고 분당선에서 더블역세권으로 도보로 한 10분 정도에 있습니다. 2호선은 순환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실 수 있는 순환 환승이 되고요. 옆에는 보면 9호선, 7호선, 6호선을 다 닿을 수 있는 사통팔달 전철 역세권에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자동차로에 있었을 때 경부고속도로나 용인고속도로나 용서고속도로죠. 용서고속도로는 내륙간 고속도로를 거의가 한 5분이면 닿을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역삼동의 다세대입니다. 주변에는 학군입니다. 학군은 8학군으로서 지금 밀집되어 있지요. 초, 중, 고가 밀집되어 있어서 여기에 그 우수 학군으로 돼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활하시는데 학생과 같이 어린이하고 같이 생활하시는데도 아주 뛰어난 지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지금 선릉역이나 지금 현재 도곡공원이나 양재천이나 이걸로 인해서 양재 시민의 숲이나 굉장히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양재천으로 인해서 도보로도 운동도 하고 체육공원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같이 어우러져 있다라는 부분을 장점이라고 하고요. 강남은 지금 현재 개발호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개발호재라고 하면 이렇게 지금 고속도로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체증, 교통 체증으로 인해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소요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한남IC에서 양재IC까지 이렇게 논스톱으로 개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지화로 돼서 들어가서 만행과 급행으로 갈수 있는, 그 만행은 뭐그 강남으로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고 급행은 양재IC까지 갈수 있는 부분이면 경부고속도로의 진입이 굉장히 빠르게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하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남만 있는 곳이 아니라 지금 삼성에도 지금 현재 봉은사에서 삼성역까지 이렇게 지금 광역복합 환승센터가 들어갑니다. 지하 6층에서 지상 1층까지 해서 광역복합 환승센터가 들어가는 이 부분에 삼성중앙역에서 봉은역까지 이렇게 지금 현재 지하로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종합운동장에서 코엑스에서 지금 현재 영동 지하 개발까지 갑니다. 종합운동장은 지금 굉장히 리모델링 시기죠. 리모델링을 해서 야구장이나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의 그주 경기장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여기에 지금 현재 숙박업까지 내지는 문화 공간 할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지금 그 현대자동차죠. 현대자동차도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105층까지 가는 부분이 6개 동이 들어가서 여기에도 수요가 상당히 뛰어난 수요가 있으면서 바로 건너편에는 코엑스지요. 코엑스가 지금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는 많은 세미나라든가 뭐 여기는 많은 그 쇼핑몰이나 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찾는 그런 부분이면서 영동대 개발에 영동대로의 지하 개발로 인해서 지상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지하 개발을 하면서 GTX라든가 또 내지는 3호선, 저기 2호선이라든가 내지는 9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다 여기에 지하로 들어가고 있는 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삼성에서 동탄까지 가는 GTX가 지금 현재 삼성에서 걸쳐서 가는데 19분까지 걸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고 위례신사선도 가면 지하 6층까지 가기 때문에 여기에 삼성역만 간다 하면 사통팔다 어디든지 갈수 있게끔 교통망이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상 같은 경우는 봉은사에서 삼성역까지 이렇게 지화 사업을 하면서 위에는 근생으로 인해서 공원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즐겁게 또 푸르게 살운 저기 막 생활할 수 있게끔 여기를 지금 이렇게 푸른 숲으로 잔디를 깔면서 만들어지면서 또 하나는 신분당선이 연장을 하고 있죠. 강남에서 지금 신분당선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강남역까지 지금은 운행을 하죠. 판교에서 광교에서 하지만 이 부분이 연장이 돼서 용산까지 가면서 용산에서 저기 그 은평까지 삼성까지 가고 있는 파주까지 갈수 있는 그런 연장 사업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면서 강남에는 지금 현재 굉장히 개발이 많이 뚜렷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역삼 사거리에 르네상스 호텔이 지금 현재 한 동이었던 그런 부분이 두 동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층수도 35층에서 37층으로 높게 올라가고 있는 그 부분이 업무단지와 지금 현재 숙박시설이 같이 겸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지가 지금 여기가 완공이 된다라고 하면 이 또한 여기에도 업무에 종사하시는 수요들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강남구 역삼동 업무지구라는 사실을 자꾸 강조드리다 보니까 답답한 도심만을 떠올릴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주변에 뭐 애들 다닐 수 있는 학교도 많고요. 여기에다가 양재천, 하천이 흐르면서 도곡공원, 뭐 선정릉 이렇게 녹지공간도 풍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 강남권에 정말 뭐 다이나믹한 이런 개발호재들이 쭉 여기저기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곳이 이 강남구 역삼동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많은 소식들을 전해드렸는데요. 한번 압축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 대표님, 그러면 투자 포인트 한번 요약해 볼까요? 예, 투자 포인트는 강남이라고 하지만 숲으로 이루어져서 또 산과 공원과 모든 게 있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과 거주자들이 지금 현재 업무자들이 있고 교통편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거주자의 교통편이 상당히 좋다라는 그런 부분과 주변에는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유동인구로 인해서 상주에 인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을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남구 역삼동 둘러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그러면 여기 가격 어떻습니까? 가격은 지금 현재 강남이라고 하면 토지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이라고 하면 거의 한 3억 8천에서 4억 정도 가야지만이 이 평수에 투룸을 분양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굉장히 매매가가 3억 2천에 지금 현재 3억 3,200으로 지금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시에 2억 5천이고요. 또 월세 시에는 3,110인데, 전세 시에 투자 금액이 한 7천만 원이시면 가능하시고요. 월세 시에는 1억 5,400만 원이시면 가능하시겠습니다.